거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화요일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몰캡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화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스플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반도체 시공, 장비, 금속 부품주. 반도체주 랠리가 지난주에 펼쳐졌습니다. 연초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올해 내에는 반등을 할수 있다. 마이크론 등등이 먼저 감산을 했다. 삼성전자도 한번 보자. 이런 얘기 할 때는 삼성전자 감산할까도 불확실했고, AI를 거기다 갖다 붙여서 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참 될까 했는데, 시장에서 어느덧 이 논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 랠리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반도체 부품 기업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아스플로 주가 모멘텀이 될 만한 새로운 이슈 소식 있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뭐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좀 제한을 하면서 중국 쪽에서 뭐 핵심 광물들, 뭐 그런 소재들에 대한 수출 금지 제한 정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주요 반도체 기업들, 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쪽에 공장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공장을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지금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좀 이렇게 지역 다변화, 웹 투자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동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 외에 추가적으로 고객사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시공 부품,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용 부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속에서 미국의 신공장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중 갈등은 더좀 심화되면서 말씀하셨듯이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다음 달부터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 아스플로라는 기업이 어떤 쪽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 잠깐 언급해 주신 시공, 장비, 부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요 제품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가스를 가스 저장소에서 가스 공급 장치까지 공급해 주는 중국형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기업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고청정 배관 튜브 또 대구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기존에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50A 그 2인치 이하의 좀 중소구경 제품을 좀 주로 공급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이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청정 배관 튜브를 국산화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2005년은 좀 오래된 이야기고 사실 최근에 동사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이제 대구경 파이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익성이 더 좋은 제품이고요. 또 2.5인치부터 20인치 이상까지도 제품 개발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고 결국에는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2인치 이하의 이런 중국형 제조사들은 많지만 16인치 이상 급, 이 대구경 제조사들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에 꼽는다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구경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셀링 파워가 있어서 이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이제 대구경까지 제품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소구경하고 대구경까지 좀 턴키로 일괄적으로 좀 공급을 받고 싶어하는 고객사들의 니즈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대구경을 모두 제조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실적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대구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납품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선 연간 한 400에서 5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나 시장에서 보는 포인트는 대구경 파이프라인 개발과 실제로 판매가 시작됐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업이 적다는 거죠. 그런 대구경 제품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납품해서 실적이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해서 매출 추산하는 부분 기대치가 400억에서 500억 원 플러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아스플로의 제품별 매출 비중 살펴보면
살펴보고요. 또 지난해부터 해외 매출이 발생했다고요. 얼마 정도 발생 중일까요? 네, 일단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튜브, 파이프, 뭐 피팅, 밸브 및 레귤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튜브하고 파이프가 이 반도체 공정가스 이동 부품이라고 하고요. 주요한 경쟁력은 결국에는 얼마나 그 표면을 극청정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튜브, 파이프 매출 비중이 한 41% 정도가 되겠고요. 피팅 같은 경우가 이 튜브와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제품입니다. 뭐 이제 각도에 맞춰서 각도를 조정해준다든가, 뭐 이송량을 감소시킬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해준다거나, 뭐 요런 그 기능 등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면이 얼마나 극청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 피팅 쪽이 29%, 튜브 파이프가 41%, 두 개 연결해주는 피팅이 한 29% 정도, 그리고 밸브 및 레귤레이터가 26%입니다. 공정가스를 결국에는 이제 여기도 흐름을 조정하거나 뭐 압력을 유지해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필터의 부품 4% 정도로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구경 제품은 판매가 올해부터 시작됐지만 중소고경 제품은 좀 수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2020년도가 한 109억 원 정도, 21년도가 185억 원, 지난해 331억 원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매출 비중인데요. 20년도에가 24%, 21년도가 31%, 지난해 37%, 올해 1분기에 44%까지 이제 수출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만 놓고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겠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는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 자국에다가 이렇게 좀 팹을 두려는 그런 설비 투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수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 가스를 이용할 때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리서치 아름에서 아스플로에 대해서 올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해주고 있는데요. 뭐 쭉 보시면 계속해서 실적이 매출에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 성장하고 있고 역시 영업이익률 자체도 더 좋아지고 있는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펀더멘털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 규모는 한 12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부채가 한 640억 원 정도, 절반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단기 차입금, 뭐 장기 차입금, 금융 부채나 45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은 한 100억 원 정도, 95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을 보다 보면은 지난해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최소한 2배 이상, 저희는 이제 2.5배 정도로 좀 추정을 해 놓았는데요. 최소한 또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좀 잘 확보한 만큼 이 투자한 것에 기반해서 앞으로 이제 현금 유동성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의 좀 주요 기술, 이게 아무래도 좀 파이프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극청정 표면 처리 기술, 고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나노입자 여과 기술, 요 세 가지를 좀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부품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없어지는 소모성 자재? 이런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뭐 관련주들, 뭐 실리콘 카바이드링 이런 쪽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공에 들어가는 부품과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공용 부품 시장과 장비용 부품 시장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어느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스플로의 고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해 볼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좀 주가 상승을 그랬던 것은 이제 대구경 제품이 실제 납품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좀 그 뭐 영업 지점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장비용 부품 쪽에 들어가느냐, 요 부분에 좀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약 5조 원 정도로 뭐 약 5천억 정도인 시공용 부품 시장 대비 10배 이상 크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장병 부품에 상당히 많은 뭐 가짓수가 있겠지만 단순 시장 비교로 봤을 때 최소 10배 정도 규모가 나는 그런 시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장비용 부품 쪽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사 기준을 봤을 때 현재보다 한 4배에서 5배까지도
좀 매출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장비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체 수요가 끊임없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고객사의 품질이 인증이 완료가 돼서 양산용으로 공급이 개시만 된다면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장 규모 및 연속성 있는 매출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장비용 부품 진출 성공이 동사의 고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공용 부품 영업이익률이 뭐 5에서 7% 정도 됐다면은 이 장비용 부품 영업이익률은 30% 이상으로 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장비용 부품 쪽에 진입이 되면은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이벤트가 올해 4분기 정도로 좀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인 것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기업의 장비용 부품과 시공용 부품의 매출 비중 조사된 게 있나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시공용 부품의 비중이 더 높은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장비용 부품 쪽의 비중이 더 높아졌을 때 수익성 개선의 효과도 있고 매출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용, 장비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금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아스플로가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용 어셈블리 모듈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일단 그 하나하나의 부품에 좀 특화된 기업은 글로벌리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전체 A부터 Z까지 공정에 들어가는 요 부품, 그 금속 부품을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이제 동사가 되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어셈블리 모듈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를 운송하는 그 배관부터 해서 뭐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그 튜브, 밸브, 디퓨저, 필터 등의 부품까지 일괄적으로 조립해서 공급하는 턴키 방식을 말합니다.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레고처럼 잘 조립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시공용 및 장비용으로 사용되는 결국에는 모든 종류의 금속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셈블리 모듈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기존 단품 공급에 비해서 수익성이 월등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턴키로 받고 싶어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고객사보다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협력사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이 반도체 장비사 쪽에 이제 공급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이제 최종 그 사용자까지도 또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뭐 JSK, 유카타 등의 회사들의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이 반도체 장비용 레퍼런스를 꾸준히 좀 쌓아왔고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용 매출이 본격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좀 동사에 좀 큰 변화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장비 기업인 AMAT의 IT 디스플레이 장비용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램의 반도체 장비용 부품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업체와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이 올해 말 정도에 지금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더 좀 저도 덧붙여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모멘텀 부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따라서 이 아스플로의 투자 포인트 네 가지를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기존에 중소구경 납품을 하다가 대구경 네. 쪽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했다는 점이 되겠고요. 대구경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장비의 높은 상황에서 기존에 공급하던 제품들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좀 더 많은 고객사를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도체 공장의 공정용에서 나아가서 반도체 장비용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4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업체 고객사 진입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1758원에 타겟 퍼 12.2배 적용해서 21,500원으로 좀 제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스플로 전체적으로 중소구경, 대구경까지 그리고 또 어셈블리 모듈 전체 이렇게 턴키로 수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또 해외 쪽으로의 납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눈에 띄고 있는 실적 성장주로 예견해 준 종목입니다. 아스플로 현재 주가는 2.91%가 하락한 15,3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언스, 2차전지 검사장비, AI 영상 판독 등 고사양 디텍터 성장 수혜주. 아, 이 단어들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2차전지 검사장비, AI 영상 판독 이해는 되고요. 디텍터가 문제죠.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리서치 아름에서 레이언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산업계 전반에서 좀 AI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AI 영상 진단 등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엑스레이와 CT를 활용한 그런 AI 장비 사용할 때 이제 디텍터가 좀 필수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교한 AI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엑스레이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고화질 영상 장비가 필요합니다. 동사의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피폭 선량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이제 TFT 방막 트랜지스터 기반과 또 CMOS 그 실리콘 유기체 기반 디텍터 원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CMOS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한 기업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텍터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디텍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에서 디텍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에서 X선을 발생시키는 게 제너레이터라고 하고요. 그 투과한 X선을 감지해서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디텍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교환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구성이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디텍터의 성능에 따라서 이미지의 해상도가 결정이 되고요. 사용되는 부품 기술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TFT 그리고 CMOS, 이제 IO, 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TFT와 CMOS 디텍터 원천 기술을 모두 보유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CMOS를 상용화한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각각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TFT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CMOS 대비 촬영 속도가 느리고 해상도가 좀 낮습니다. 하지만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뭐 대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저희 보안용 검색 때 이제 그 공항에서 그 부분이 TFT 디텍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CMOS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해상도로 빠르게 이미징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해상 이미지가 필요한 뭐 2D, 3D 치과용 방사선 장치나 또 빠른 이미징 처리 속도가 요구되는 산업용 2차전지 반도체 선박 부품 검사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디텍터가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 디지털 영상화를 하는 그런 어떤 부품? 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FT 그리고 CMOS가 있는데요. CMOS가 좀 더 높은 해상도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모회사가 바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안정적인 수입원과 또 중장기적으로 보는 수입원까지 좀 분류해서도 좀 설명 들어보고요. 아무래도 모회사가 바텍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실적이 많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바텍이 대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네. 바텍형 매출 비중은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안정적인 판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바텍이 또 실적이 좋아야 동사 실적도 좋겠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50%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고객사들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 이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동사의 디텍터가 탑재된 치과용 CT 장비인 스마트 X를 출시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고성장하고 있는 구강 스캐너 쪽에서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쪽에도 동사 부품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이제 수입업은 당연히 산업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용, 치과용, 동물용은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산업용으로 또 주목을 한다는 점이 결국에는 실제로 주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비파괴 검사 시장 규모 같은 경우가 지난해가 한 8.4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한 6% 증가하는 시장이 되겠고요. 산업용 디텍터 매출액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도에 60억 원, 21년도에 83억 원, 그리고 지난해 122억 원을 기록해서 연평균 한 47%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44억 원 정도까지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쪽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조립 공정과 활성화 공정 사이에서 배터리에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결함을 체크하는 용도 정도로만 좀 사용이 됐다면은 검사 장비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기존에는 그 정도로 좀 채택이 돼서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배터리 하재 위험의 그 배경으로 그 이물질이 유입돼서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물질 유입 여부를 검사하는 그 장비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 라인당 필요한 엑스레이 검사 장비가 약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동사 같은 경우 이미 고객사를 한 곳을 확보를 해서 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디텍터 부문 쪽에서 시모스를 이제 유일하게 상용을 해놨고 고화질로 이제 영상을 뽑아내는 데 필요한 디텍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고객사 확대를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 디텍터에서 TFT와 시모스가 더 해상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구분해 보면은 TFT는 뭐 보안용 검색 때 얘기해 주셨지만 대본에 보면은 정형외과, 흉부외과 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모스는 치과나 이런 쪽에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산업용 디텍터에서도 시모스가 쓰이나요? 네, 시모스 산업용은 시모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모스만 쓰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화질 더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네, 시모스가 그렇군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텍 쪽의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레이언스입니다. 레이언스, 이 바텍 쪽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상반기에 수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장하는 쪽은 산업용 디텍터, 연평균 지난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50%. 앞으로 더 이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최소한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한 15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고성장 유지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제 그 라인당 필요한 엑스레이 수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고객사가 추가될 것이라는 점을 좀 꼽고 있습니다. 네, 시모스 디텍터 기술을 보유해서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전망해 주셨는데요. 펀더멘털 분석 들어볼까요? 네, 자산 규모가 2,7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부채는 400억 원에 불과하고요. 금융 부채는 한 23억 원 정도인데요.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 상품만 1,3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디텍터 글로벌 시장의 동향도 체크하면서 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알만한 회사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이들의 움직임 동향을 봤을 때 관련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기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글로벌 디텍터 시장은 이제 미국의 베렉스사가 좀 유명하고요. 미국 텔레다인, 트릭셀, 그리고 저희가 알만한 기업은 일본의 캐논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뷰웍스, 중국의 아이레이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글로벌 이제 FPD 엑스레이 디텍터 시장 규모는 2021년도 한 1.5억 달러에서 29년까지 한 2.1억 달러로 연평균 한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와 비슷한 제품 구성을 갖고 있는 베렉스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매출이 2.2억 달러로 매출 비중 메디컬 74%, 산업용 26%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치과용 수요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이제 산업용 쪽으로 수요를 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좀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고요. 이비용 배터리 검사용 신제품 발표와 양호한 1분기 실적에 주가가 5월 3일 17.44달러에서 5월 6일 22달러로 26%가량 상승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비용 배터리 검사 장비에 시장이 좀 주목을 했다는 점을 저희는 좀 봤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비용 배터리 검사용 제품을 보유했고 이제 실적 성장이 일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뭐 고사양 디텍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매출 규모가 작아서 더 고성장을 보였는데 종합해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연구원님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네 가지 정리해 주시고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이제 진료의 시작은 검사에서 시작된다. 근데 검사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디텍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검사 장비나 뭐 영상판도 AI 등 적용처 확대가 되면서 고성능 디텍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모회사 바텍의 신제품 출시 일정에 맞춰서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은 조금 조심스럽고 회사 측에서도 좀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고 할까요? 네. 해외 주요국 중 한 곳에 신규 유통사, 상당히 좀 유망한 유통사 한 곳을 확보를 했고 이 부분에서 추가 성장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1155원에 타겟포 13배를 적용해서 15,000원으로 산정을 해놓았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도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앞서 봤었던 그 아스플로 대비해서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 레이언스 그래도 상승 여력을 높게 보셨거든요. 현재 주가가 1,900원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뭐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이제 1,300억 원에 달하고 네. 그 금융부채 차입금이 한 2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자산 규모는 2,300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또 성장성이 아예 없는 뭐 콘덴서하거나 이런 기업도 아니고 네. 디텍터 쪽에서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전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좀 사실 다른 그런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할증을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의아하기도 한 이 레디언스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아까 현금성 자산 쭉 설명해 주셨지만 레이언스 현재 시가총액은 1,808억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판단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